양영미 구독자. 조국의 시간을 읽은 후 소감. 먹먹함, 눈물, 분노, 감사 등 감정 기복 때문에 읽다 중단을 반복하느라 3일이나 걸려 완독. 책 마지막 지음 몇년전 일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절망의 포기가 들렸다. 이제 박근혜 하야는 물 건너갔어. 이때 나는 지인에게 왈, 사람 이름 모른다. 한국이 살 운명이라면 올해 늦어도 12월에 박근혜 탄핵, 내년 늦어도 6월 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안 그럼 회복불능한 경제 파탄과 트럼프의 북한과의 전쟁을 막지 못한다. 사람 이름 모른다. 9월에 이 말을 했다. 나 자신조차도 이 말이 현실이 될진 확신 못했다. 단지 열망만 강했을 뿐. 그런데 10월에 최순실 사태, 12월에 박근혜 탄핵, 5월에 문재인 대통령 탄생. 마치 신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듯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만약 기적이 없었더라면 전쟁은 일어났다. 이미 트럼프는 전쟁을 결심하고 박근혜는 찬성했으니까. CIA 문서, 코로나 위기, 경제 파탄은 또 어떻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2012년 초 칼럼, 강연을 통해 조국을 처음 알았을 때 단박에 반했다. 마치 문재인에게 단박에 반했듯이. 그리고 알수록 문재인 대통령 후임으로 찍었다. 물론 나 혼자. 조국이 민정수석이지만 대통령 후보로 어필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법무장관과 모진 고난. 현재 조국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 우선 조국이 대선 출마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재판 중에 있으니. 그러나 문재인도 대선 출마 의지가 전혀 없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때가 있었다. 문재인의 운명 출판회 때 탁현민 씨가 울먹이며 하던 말이 생생하다.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조국의 시간을 읽고 나니 더욱더 조전 장관이 대통령으로 참인한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된다. 나 혼자 자꾸 말한다.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박근혜 때문에 이 말이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은 전혀 없다. 열망만 강할 뿐. 문재인의 클론처럼 인성과 능력이 뛰어난 조국이 대통령이 된다면 문프의 업적을 계승 꽃 피울 것을 확신하기에 담임으로 끝나는 문프를 아쉽지만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윤석열 같은 괴물이 없었다면 단시간 내에 조국의 탁월함이 알려졌을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코로나 때문에 대선 유세는 극히 제한적이어 대선 캠프가 클 필요가 없다. 조국이 막판에 대선에 뛰어들어도 충분하다. 이미 조국의 대통령 검증은 끝났으니까. 이미 조국은 대통령감으로 충분히 어필했고 지지자들은 넘쳐나니까. 문재인처럼 대권 욕심이 없고 자신을 알리길 꺼리는 조국에게 완벽한 멍석판이 깔린 것이다. 조국 대권 멍석판이 활짝 펼쳐지기 위해 짐승 윤석열이 도구로 사용된 듯이 모진 고난이 조국이 단번에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듯이 마치 신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착착 진행하듯이 기적적으로 조국 대권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다. 그러나 포기가 안 된다.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까워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조국 대선 출마 때 후원하려 했던 돈으로 지인들에게 조국의 시간을 나눈다. 봐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 혹시라도 대선 출마하면 지지하고 뽑아달라. 양영미.